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레시피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 뽑아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의 레시피를 기억해 지금 시작합니다. 연어의 양면에 올리브오일, 후추, 로즈마리,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뿌리고 20분간 냉장실에 재워줍니다.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 같은 경우엔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소금물에 10분간 담가둡니다. 소금물에 담가두는 이유는 양파의 매운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양파와 당근은 간을 배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야채는 체에 걸러준 뒤 마요네즈 5스푼, 식초 1스푼, 설탕 반스푼, 그리고 후추를 넣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연어에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춰주고 예열된 오븐에 17분간 구워줍니다. 이때 오븐 말고 후라이팬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뒤집는 게 약간 힘드신 분들은 오븐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제 접시에 담으면 되는데 파슬리 가루나 아니면 다른 허브를 넣으셔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